앨범 시간에는 반복문을 제어하는 방법, 반복문의 흐름을 제어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반복문이 쭉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 반복 조건을 지정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살펴본 걸로는 i라고 하는 변수를 정의하고 그 i라고 하는 변수가 어떤 특정한 숫자보다 작을 때 동안, 작은 동안 반복문을 실행한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자, 그거는 뭐냐면 반복문이 몇 번 실행될 것인지가 반복문을 실행할 때 또는 반복문을 정의할 때 결정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반복문을 실행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반복문을 중간에 종료시켜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떠한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이 어떤 정보를 찾는다라고 했을 때 그 정보가 언제 찾아질지, 몇 번 반복을 해야지 찾아질지 알 수 없을 때는 반복문을 일단 무한반복으로 만듭니다. 예, 무한히 반복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그 무한히 반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값을 찾았을 때 또는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그때 반복문을 종료시키고 싶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브레이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브레이크는 뭐 브레이크 뭔지 아시죠? 중간에 이 주행 중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주행이 중단되죠? 즉 반복문이라고 하는 이 고속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쪽의 흐름을 중지시키는 것이 브레이크입니다. 자, 여기 있는 로직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요거를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부터 먼저 보죠. 제가 예제를 너무 안 열어봤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0, 1, 2, 3, 4까지 화면에 출력이 되는 예제예요. 자, 그러면 코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척 보면 얘가 몇 번 실행되는지 감이 오시나요? 자, 여기 불필요한 코드가 있어서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면 자, i가 0이고 i는 1씩 증가하고 그리고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문이 실행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건 무슨 뜻이죠? 예, 이 반복문은 10번 실행이 된다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봤을 때 아이고 자,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을 봤을 때 i의 값이 들어가니까 코딩 에브리바디 1, 2, 3, 4, 5, 6, 7, 8, 9가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예.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걸 실행을 시켜보니까 아까 보시는 것처럼 결과는 0, 1, 2, 3, 4, 5, 0, 1, 2, 3, 4까지만 출력이 되고 5, 6, 7, 8, 9는 출력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궁금증이고 그 원인은 여기에 있겠죠. 자, 여기 있는 요 반복문이 쭉 실행이 되면서 i의 값이 1씩 증가하다가 i가 4가 된 상태에서 이게 실행이 되면 i의 값은 5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는 5가 들어가고 5는 10보다 작기 때문에 이 반복문은 반복 지속 조건에 만족이 되죠. 그러면 요 중괄호 사이에 있는 구문이 실행이 돼서 여기서 딱 멈추겠죠. 그럼 여기에 현재 들어가 있는 값은 뭐예요? 5죠. 5와 5가 같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조건은 true가 되면서 이 중괄호 사이에 있는 구문으로 진입을 하게 돼서 여기에서 break라고 하는 특별한 명령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break를 만나게 되면 이 반복문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냐면 여기서 이 반복문은 무조건 종료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이 프로그램의 실행점이 요 중괄호 다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즉, 브레이크가 반복문 안에서 실행이 되면 그 순간 반복문은 종료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continue라고 하는 건데요. 이 continue는 break와 상당히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이 continue가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이고
우리가 방금까지 살펴본 것은 이 break입니다. 자, break와 continue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실행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요거는 break를 실행한 결과고요. 자, 요거는 continue를 실행한 결과입니다. 자, 여기 있는 숫자를 한번 같이 카운팅을 해보죠. 0, 1, 2, 3, 4, 6, 어? 뭐죠? 여기 뭐가 빠졌어요? 5가 빠졌죠? 7, 8, 9가 되네요. 즉, 어떤 이유인지는 아직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이 값들이 증가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5를 건너뛰고 그 다음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continue 때문입니다. 자, 코드를 보시면 제가 이 두 개의 코드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화면에 출력을 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여기에 continue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 이 반복문이 이렇게 실행이 되다가 이 조건문에 부합되면서 continue까지 오게 되면 이 continue는 어떤 역할을 하냐? 반복문의 실행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이 continue 이후에 나오는 모든 코드들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 프로그램의 실행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 다시 요리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i의 값이 5였으니까 요게 실행이 되면 6이 되고 그 다음엔 1로 가죠. 그러면 i의 값은 현재 뭐예요? 6이니까 6은 10보다 작죠? 그러면 다시 여기 있는 요 결과는 true가 되고 다시 중괄호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구문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현재 i의 값은 6이죠. 6과 5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if문은 무시가 되고 그 다음에 있는 요 echo문이 실행이 되면서 여기의 값은 뭐죠? 6이죠. 그래서 coding everybody 6br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도달했으니까 다시 포문으로 와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즉 continue와 break의 차이점은 둘 다 반복문을 중지시킨다 라고 하는 건데 이 break는 반복문 자체를 완전히 중지시킵니다. 아, 이 표현이 좀 애매하네요. 그런데 이 continue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반복의 흐름만 중지를 시키고 반복문 자체는 지속하는 것이 이 continue가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보죠. 이 반복문에서 continue와 break는 어떤 때 사용하는 걸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알 수가 있는데 그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 브레이크가 나타났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반복문에 대해서 일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 반복문 전체가 더 이상 해야 될 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반복문을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중지시키는 거죠. 즉 문제를 반복문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요 continue라고 하는 것은 이 반복문 자체의 효용은 아직 남아 있어요. 예. 아직까지 계속 해야 될 일은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요 흐름 이 한 번의 반복 예, 요 흐름 안에서 해야 될 일은 일단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로직은 더 이상 실행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작업은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continue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break와 continue 비슷한 것 같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고 그 미묘한 차이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프로그래밍을 경제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차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경제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그 일을 다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브레이크문 같은 걸 쓰지 않으면 예, 프로그램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불필요하게 이 반복문 자체가 계속해서 실행이 되는
되는 상황 때문에 이 컴퓨터가 더 많은 이 에너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컨티뉴 이런 구문들을 잘 활용하셔야지만 효율적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